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직 벌받기 전이면 벌을 주는 과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벌받은 후라면 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는 것.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특별하게 사면하는 것이고, 일반사면은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사면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선에서 가능하다. 이 영상에서는 특별사면, 줄여서 특사만 다룬다. 대한민국 첫 특사는 1951년 1월 1일에 10년을 기념하며 이뤄졌다. 당시 특사는 6.25 전쟁 당시 한강다리가 폭파되어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에 협조했다며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후 현재까지 총 103회의 특별사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7회가 1987년 민주화 이전에 이뤄졌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시작이 신년 특집이었던 만큼 3.1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나 취임 N주년 신년 등 기념일을 시행하는 관례가 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위 모범적인 죄수가 되어 가석방되는 것은 남은 기간은 사회에서 죗값을 치르라는 의미로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면을 받으면 소위 빨간 줄이 사라지면서 범죄를 했다는 사실도 사라질까? 특별사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형 선고시효 특별사면. 형 집행면제는 말 그대로 집행만 면제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만기 출소한 셈 치는 것. 당연히 빨간 줄도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 형 선고시효는 판결 자체가 효과를 잃는 것으로 범죄 사실도 함께 사라진다. 이 경우에는 빨간 줄도 대부분 함께 사라진다. 는데 수사기관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의 범죄 경력 자료에만 남아 일반인들은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회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특사는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말하며 때문에 빨간 줄도 그대로 남는다. 특별사면권 행사에 국민 여론을 제외하면 큰 제약이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는 견제 장치가 많은 편인데 미국의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만 사면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일본의 개별 은사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사람, 무기징역자의 경우 최소 10년을 채워야만 사면 대상자가 된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범과 테러범은 사면 논의가 불가능하고 덴마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장관 출신은 사면이 불가하다. 사면 많이 하면 사면 초과?